가는 곳마다 논란을 몰고 다녀서 본인이 의도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됐어요. 그런 이런 논란을 야기시킴으로써 이제 또 새롭게 이런저런 룰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규칙이 프랑스에서도 뭐 깐느 영화에 대해서 이제 넷플릭스 영화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규정도 생겼고, 그래서 뭐 저희 영화가 또 뭐 영화 외적으로도 그렇게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이 영화가 타고난 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깐느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초청되기 전에 프랑스 내부에서 법적으로 미리 정리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은 그 사람을 초청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논란을 벌이니까 사람 되게 민망하게 만들더라고요. 미리 정리를 해놓고 불렀어야지 우리를, 룰을. 우리가 저나 뭐 노아 바운바흐 영화가 있었죠. 넷플릭스 영화 두 편이 있었는데, 그 뭐 저나 노아 그 감독님이나 뭐 영화를 만들기 정신없는 사람들인데 무슨 프랑스 국내법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영화를 찍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깐느 국제영화제인데 왜 프랑스 국내 영화산업 룰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하고 뭐 관철시키려고 했을까, 그 부분은 되게 의외고요. 예. 그러나 이제 영화제라는 것이 항상 이슈와 논란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뭐 금년에 라스 본 트리에 이런 감독님께서 없으셨다 보니까 저희가 대신 그런 역할을 맡아서 영화제 초반 분위기를 달구는데 좋은 공헌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그것도 이 영화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또 뭐 재밌었던 것 같고요. 한국은 좀 양상이 다릅니다. 예. 한국은 일단 뭐 압축해서 빨리 말씀드리면, 멀티플렉스 측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예. 그 3주간에 뭐 최소한 3주 정도 홀드백을 원하고 있으니까요. 극장 입장에서는 극장이라는 업을 하시는 분들로서 그런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입장 이해가 가고요. 또 반면 넷플릭스는 또 이제 동시에 개봉하는, 스트리밍과 극장 동시에 하는 것을 이제 원칙을 삼고 있는데, 그 원칙도 충분히 저는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욕자라는 영화는 넷플릭스 가입자들로부터 거둔 돈으로, 얻었다는 표현이 좀 안 좋네요. 넷플릭스 가입자분들의 회비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극장에 간 분들 볼 동안 너희들은, 가입자분들은 기다리세요. 뭐 이렇게 우선권을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의 그런 입장도 분명히 존중하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왜 이런 논란이 생긴 것인가? 따지고 보면 이제 그건 아마 이제 저의 영화적인 욕심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통 넷플릭스 영화들이 뭐 다른 나라에서 극장 개봉을 강행한다거나 뭐 그런 멀티플렉스와 갈등을 이루거나 이런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옥자가 한국에서만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원인 제공자는 저고, 제가 이 그 다리우스 콘직 촬영감독이랑 영화 찍을 때부터 아, 이 영화 큰 화면에서도 많이 사람들 보면 좋을 텐데, 그래서 넷플릭스 영화지만 극장에서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미국, 영국, 한국에서 되도록 큰 스크린에 많이 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늘 했었어요. 스태프들하고도 그런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극장에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배급사 유측도 그런 취지를 공감하셨기에 그것도 진행을 했던 건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아직 제도나 법적으로, 깐느에서도 마찬가지죠. 깐느가 지나고 나서 룰이 생겼잖아요. 이번 옥자 관련해서도 이제 스트리밍 영화와 극장 개봉 영화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업계의 룰 같은 것들이 더 세부적으로 다듬어질 것 같은데, 룰이나 규칙이 오기 전에 영화가 먼저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 시간차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한국에서도 이 옥자가 앞으로 이제 어떤 규정이나 이런 룰들을 정비하는데 이제 신호탄이 되는 역할을 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의 영화적 욕심 때문에 벌어진 논란이었고, 이 논란에 본의 아니게 휘말려서 여러 가지 피로함을 겪으셨을 업계 분들에게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